네, 이제 다음 주면 또 설 연휴 전에 마지막 또 한 주가 될 것 같은데요. 시초가 공략을 좀 잘해서 세뱃돈 좀 설 보너스를 만들고 싶습니다. 하창 본부장, 네. 부담 좀 드릴까요? 어떤 종목 우리가 세뱃돈 마련할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 제가 이제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알루미늄입니다. 이제 전거래는 9위 쪽 소개를 좀 드렸는데 알루코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일단 알루미늄 가격도 강세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도네시아 보크사이트 수출에 대한 제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중국의 탈탄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이제 전력에 대한 소비가 큰 부분에 대한 좀 이런 생산에 대한 부담감들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에 대한 이런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계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고요. 알루미늄 자체도 최근에 굉장히 좀 수요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각종 인프라에서도 좀 활용이 되고 최근에 뭐 차량 경량화라든지 좀 유력한 업종에 좀 수요도들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수요도 확대에 따른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그린메탈에 대한 인식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친환경 소재로서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인 이제 최근에 또 탄산토라든지 환경 규제에 대한 움직임들이 계속 강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움직임으로 되게 됐을 때는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될 텐데 그에 반면에 공급적으로는 차질이 생길 만한 이벤트들이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급보다 수요가 뛰어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가격에 대한 상승 흐름이 유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뭐 자연스럽게 이런 이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됐을 때 수혜를 받는 종목이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상승도 좀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국내 최고의 압출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회사 쪽이 건설 쪽이라 또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건설 쪽에 이벤트가 있어서 업종 자체가 좀 투심이 많이 악화는 됐지만 정책적인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서는 상당 부분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게다가 건설주들이 대부분 이제 뭐 이런 이제 수주나 이런 잔고들은 좀 상당히 높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해 6월에 이제 폭스와겐 쪽이랑 좀 연결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주 관련된 이벤트가 있어서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랑도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도 부각이 된다라고 했을 때 하나의 좀 이벤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을 바로 말씀을 드리면 목표가는 4,750원입니다. 일단은 전고점은 단기적으로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서 단기적인 좀 관심도는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손절 라인은 3,800원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한번 대세적인 시세가 나오기 시작한 이 장대양봉 중간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 이전에 이제 가격의 지지가 한번 나오려고 했었던 라인이기 때문에 해당 라인까지 좀 다시 이탈을 하게 됐을 때 적어도 아래 횡보했었던 라인에서 전저점까지는 하방이 열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가격 라인을 좀 중요한 라인으로 좀 설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알루코 4,750원 목표가까지 정해주셨습니다. 이어서 김병순 PB님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LG 디스플레이를 조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대형 OLED 패널 판매에 호조에 힘입어서 3년 만에 연간 실적이 흑자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사상 최초로 대형 OLED 사업에서도 흑자 달성이 가능할 전망으로 나오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실적 장세가 아마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때 LG 디스플레이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은 종목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매 분기에 5천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계속 거둬왔습니다. 이거 4년 만에 상반기 영업이익을 1조 이상을 달성하기도 했고 결국에 4분기에 영업이익 컨센서스도 한 6천억 정도가 나오게 되면서 좀 이런 긍정적인 전망에 나오게 되었고 결국에는 OLED의 대서화 그리고 POLED 사업 기반 강화 그리고 LCD 구조 혁신 이런 LG 디스플레이가 올해 준비했던 게 거의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대형 OLED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빛을 보기 시작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2020년에 중국 광저우에서 대형 OLED 패널을 이제 양산 체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결국에 3만 장까지 추가로 되면서 연간 1천만 장가량 생산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결국에 연간 1천만 장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서 좀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이제 중소형 OLED 패널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데 전략적으로 이제 POLED라고 표현이 됩니다. 24년까지 한 3조 3천억 가량 투자가 될 것이다라고 이어지고 있고 결국에 이거는 이제 아이폰 패널 공급을 위한 준비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중국 BOE와 함께 LG 디스플레이가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는 벤츠의 전기차 EQS의 패널을
패널 인포테인먼트 이제 시스템용 POLED 패널이 공급이 되게 되면서 LG 디스플레이가 웨어러블 이런 또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마 올해 이제 OLED 전망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외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지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 조금 매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서 22,000원 선까지 빠지게 되었고 다음 주에 만약 공략을 할 수 있다면은 한 61선이 지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요 아래로 만약에 내려가게 된다면은 조금 매수는 어렵긴 하지만 만약 이 가격대로 시초가가 형성이 된다면은 조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이 한 26,000원 라인을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그 아래인 20,000원 라인을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OLED 하면 LG 디스플레이고요. 또 차량 경량화면 알루코겠죠. 두 종목 내일장 시초가 공략 종목으로 좀 분석해 주셨고 이와 더불어 맥스와 KT도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 전문가 윤혜 캐스터 수고하셨어요.